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IDS 침입 탐지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시작을 할게요. 저번 시간 했던 거 한번 보시죠. 파이롤과 IPS, IDS. 그래서 IDS하고 IPS는 거의 유사해요. 아, 그리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버릇들이 상당히 많아요. 침을 꼴깍 삼킨다든가 아니면 저도 모르게 이런 거라든가 이런 버릇들이 많은데 제가 전문적인 아나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프로그래머고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는 그냥 프로그래머일 뿐이고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같이 공유하고 그걸 통해서 저도 좀어뭐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찍는 건데 그래서 제가 듣기에 거북한 행동들 같은 걸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생기시면 정말 마음이 안 들고 화가 생기고 쟤 뭐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심한 버릇들이 있으면 좀 남겨주세요. 그럼 저도 그걸 보고 노력하도록 고치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리고 최대한 저도 지금 노력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행동이 나온다. 그건 제가 너무 열중을 해서 그걸 했다는 행동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조차 모르는 거죠. 인식하지 못하는 거. 자, 이런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하고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 이제 DOS죠. 우리가 파이어로하고 IDS, IPS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말씀했죠? 자, 라우터는 뭐예요? L3 3계층 계층이에요. 네트워크 계층이죠. 네트워크 계층은 뭐다? TCP/IP. 이게 뭐지? CMD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 쳤어요. 자, CMD 하나 쳐놓고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인터넷 통해서 어떤 사람이 다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다음에서 80 HTTP 서비스를 할때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 통해서 사용자도 들어오죠. 첫 번째 라우터가 이제 IP를 가지고 이 사람을 차단할지 말지를 결정해요. 자, 이제 이 사람은 IP가 적법한 IP다. 그럼 이제 들어와요. 그 다음에 파이어홀에서 하는 건 뭐냐면 L4 계층이에요. L4 계층. 세그먼트를 보는 거죠. 패킷뿐만 아니라 세그먼트를 보죠. 세그먼트를 본다는 것은 뭐예요? IP하고 포트를 본다는 거죠. IP는 라우터에서 걸렀고, 파이어홀에서도 다시 2차로 IP를 걸을 수도 있는 거고, 통과된 것 중에 다시 IP를 걸을 수도 있는 거고, 중점적인 것은 이제 포트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포트. 그래서 지금 들어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한테 80 HTTP 서비스만 제공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21번, 이런 텔레 서비스 같은 거, 이것들만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다니다 보면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개발자들이 어떤 서버에 접속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TCPing이라는 걸 통해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다음 점 넷에서 80 포트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우리 회사라고 생각했어요. 다음이라는 회사, 내가 다음이라는 회사에 다음이라는 211.231.99.80이라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컴퓨터 들어가는데 그때 80이라는 포트를 통해서 들어갈 건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TCPing이라는 것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포트 이즈 오픈, 너는 오픈돼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21번 서비스를 한번 포트 서비스가 열렸는지 알아보는 거죠. 자, 보면 211.231.99.80이라는 시스템 컴퓨터가 저를 거부했어. 21번 서비스에 대해서. 80번은 들어와도 된다고 허가를 해줬지만 21번에 대해서는 나한테 권한을 안 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21번 텔넷과 관련된 서비스를 프로그램을 짜야 돼. 그럼 저는 21번 포트를 통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작업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화벽을 열어달라는 결제를 올리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자, 211.231.99.80 서비스에 자, 21번 포트에 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방화벽을 오픈시켜 주세요 하는 결제를 올리면 그 결제가 끝나서 방화벽에 내가 들어가도 된다는 어떤 값들을 세팅해 놓으면 저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파이어홀이에요. 자, 여기까지 통과했다. 그러면 IDS, IPS가 있어요. 얘들은 뭐예요? 파이어홀은 독자적인 시스템이에요. 독자적인. 라우터도 독자적인 컴퓨터예요. 라우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독자적인 컴퓨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PC, 이한 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PC가 우리가 들고 있는 PC가 아니라 아주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 PC죠. 메모리도 빵빵하고, DRAM도 빵빵하고,
낸드도 빵빵한 거죠. 예, 그런 컴퓨터가 있다는 거죠. 파이월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단독적인 시스템이에요. 단독적인 노드이고 단독적인 컴퓨터라는 거죠. 자, IPS, IDS도 마찬가지예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IDS, IPS는 두 가지가 있고 있죠. 네트워크 IPS, IDS. 그다음에 호스트 IDS가 있어요. 그 차이점 뭐예요? 네트워크가 붙으면 뭐예요? 파이월과 라우터처럼 독자적인 컴퓨터에서 수행돼 어떤 수행들? IDS 기능들, IPS 기능들을 독자적인 컴퓨터가 한대 컴퓨터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근데 호스트가 붙으면 어떤 거예요? 호스트가 붙으면 IDS 기능이 여기 호스트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기도 들어가 있고. 자, 호스트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다? 이런 컴퓨터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IDS라는 소프트웨어를 호스트에 깔면 설치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IDS는 이 호스트 2를 보호하는 어떤 작업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호스트 2에 들어오는 모든 패킷들, 모든 패턴들을 분석해서 아, 이 컴퓨터를 누가 해코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 거죠. 만약 호스트 안에 호스트도 IDS가 깔리면 그 호스트 IDS는 호스트 1에 대해서 얘를 보호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들어오는 패킷들 그리고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해커로부터 내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IDS보다 호스트 ID가 더 정확하게 디텍트할 수 있다. 모든 것들을 바이러스든 아니면 공격 유형이든 아니면 디도스든 뭐 이런 것들, 제로 어택이라든가 제로 데이 어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모두 다 집어낼 수 있는 것은 뭐다? 호스트 IDS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빵빵한 기능들이 가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단점은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호스트가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네트워크 IDS는 라우터를 거쳐서 파이어를 거쳐서 IDS를 거쳐서 들어와요. 그러면 이 세대를 거치면 속도가 많이 지연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IDS는 호스트 IDS처럼 그렇게 많은 기능을 체크하지 못해요. 얘가 할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이겠죠. 간단한 패턴들 같은 거. 얘는 IP 같은 걸 차단하는 거고, 얘는 포트를 차단할 수 있어요. 얘는 뭐예요? 사용자가 보내온 문자열을 봐서 그 문자열이 디도스 공격인지 아니면 제로데이 어택 공격인지 바이러스 공격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개념이 뭐냐면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전번에 이거 말고 하나 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하다 보면 말을 행설수설하고 여러분들을 이해를 시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는 아주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제대로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행설수설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을 지금 찾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지금 멀티플레이어를 하고 있어요. 지금 클릭하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말을 안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으니까 필기, 문제집이었던가? 아니, 아닌데. 실기, 필기. 자, 이론에서 들어가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네트워크 보안이죠. 어떤 분이 제가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 막 동영상 올리는데 이걸 뭐 재생 목록 유튜브에 보면 재생 목록 있잖아요. 재생 목록으로 나타내 주세요.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 재생 목록에 네트워크를 보시면 이 영상들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되거든요. 네. 장비 쪽을 하고 있죠, 우리가. 파이올이 안 들어왔나? IDS, IPS, 스노트 있고 파이올에 제가 정리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없구나. 아직은 정리를 안 했구나. 내가 어제 그뭘 정리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넘어가서 제가 말을 계속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행설수설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얘는 호스트 IDS처럼 모든 걸다 검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패킷들을 IDS가 네트워크 IDS는 모든 패킷들을 다 검사를 해요. 그럼 여기서 너무 빡세게 검사하면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래서 얘가 검사하는 것은 얘는 IP, 얘는 포트까지 검사하고 얘는 어떤 거? 서비스 같은 것을 잘 보는 거죠. 얘가 지금
이것보다는 좀더 많은 것을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IDS 설명하면서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IDS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목소리를 좀 흥분돼서 크게 하다 보니까 지금 목이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좀 작게 할게요. 예. 이렇게 목소리를 하다 보면 제가 기본적으로 한 시간 넘게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지겨워서 제걸안 봐요.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세심한 것까지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자, 자, 오늘 IDS 침입 탐지 시스템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목소리, 톤을 지금 줄이고 있어요. 지금 목이 아파 죽겠어요. 예. 자, 제가 준비한 건 뭐냐면 종류가 있고, 자, NIDS 위치가 있어요. 호스트 IDS 위치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호스트 IDS는 특정 컴퓨터에 소프트웨어처럼 깔리기 때문에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네트워크 IDS는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틀려져요. 그 말은즉슨 이게 라우터 앞에 위치할 수, IDS가 라우터 앞에 위치했을 경우, 그 다음에 IDS가 파이어월 앞에 위치했을 경우, 그 다음에 IDS가 파이어월 뒤에 위치했을 경우, 어떻게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라우터 파이어 뒤에 IP 거르고 포트 거르고 그 다음에 들어온 애들 가지고 좀더 심도 있는 딥한 그 검사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IDS 위치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고, 어디에 위치하는 게 제일 좋으냐 이걸 위치해 볼 거고, 그 다음 탐지 모델이 있어요. 탐지 모델, 시그니처 패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작 단계 있어요. 예,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 두 개씩 이제 A부터 Z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제가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류 탐지 방법. IDS는 오용 침입 탐지, 비정상 침입 탐지 두 가지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죠. 알고리즘.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죠. 자, 라우터는 IP만 필터링해요. 어떤 IP가 들어오면 차단, 어떤 IP가 들어오면 패스. 여기까지. 파이어월은 어떤 거죠? 어떤 IP로 들어왔는데 어떤 포트는 차단하고 어떤 포트까지는 열어주는 포트를 가지고 접속할 수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는지, 우리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는지 못 들어온지를 차단하는 게 파이어월이 차단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죠. 얘들은 단순하게 뭘 가지고만 차단하는 거죠. IP, 포트 이것만 가지고 얘를 차단할지 통과할지를 결정해요. 아주 단순하죠. 심플하죠. 근데 IDS는 좀더 딥하게 분석을 해요. 그럼 얼만큼 딥하게 분석을 하는지 그두 가지 분석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탐지 방법은 오용 탐지가 있고 비정상 침입 탐지가 있어요. 오용 탐지는 미스 위즈 디텍션, 비정상 침입 탐지는 오노말리, 비정상적인 행동을 디텍션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이걸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오용 침입 탐지는 어떤 패턴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떤 패턴을 넣어주는 거죠? 어떤 패턴을 넣어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어떤 잘못된 행동들을 다 해놓은 거예요. 어떤 잘못된 행동들을. 뭐 패스워드를 5번 연속 틀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패턴들.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5번 틀리면 그 사람들은 침입자로 간주한다. 이런 거 침입 패턴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게 오용 침입 탐지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알려진 침입 경로들을 다 패턴화 시켜놓은 거죠. 그 패턴이 어떤 것들인 것은 제가 설명을 나중에 드릴 거죠. 이제 그래서 오용 침입 탐지하고 비정상 침입 탐지의 차이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용 침입 탐지는 뭐다? 침입할 수 있는 모든 패턴들을 다 넣어놓는 거예요. 정상 패턴이 아니라 침입한 패턴, 해커들이 했던 패턴들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은 침입 패턴이 있으면 그 패턴을 막아요. 자, 그 다음에 비정상 침입 탐지는 뭐예요? 얘는 정상적인 행동들을 다 넣어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회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네트워크 사용량이 일반적으로 한50 정도를 사용한다고 쳐요. 100점 만점에 50점을 쓴다고 쳐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30만 쓴다고 하세요. 점심은 밥 먹으러 갔으니까 컴퓨터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50에서 30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아직도 제가 펜마우스를 주문했는데 아직도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긴 싫은데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마우스로. 그래서 여러분도 보면 짜증날 거고, 저도 글 쓰면서 짜증나요, 솔직히. 쓰는 속도가 너무 늦어서. 근데 이제 이해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오염 탐지. 오염 탐지. 오염 탐지가 있고, 뭐가 있죠? 비정상 탐지가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건 이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죠? 비정상 패턴들. 해커들이 했던 패턴들을 다, 이때까지 나왔던 모든 패턴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비정상 패턴은 어떤 거예요? 정상 패턴들.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는 패스워드 연속 5회 실패 시. 이런 패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해커들 같은 경우에 많이 일어났으니까 이런 패턴이라는 거, 정상 패턴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네트워크 사용량.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70 정도, 일반 70 정도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근데 12시는 밥 먹으니까 한30 정도를 써요. 맞죠?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시가 됐는데, 이게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70% 밑으로 써야 돼요. 그리고 12시 되면 30% 정도 밑으로 써야 돼요. 이런 정상 패턴들을 딱 기록해 놓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만약 12시에 네트워크 사용량이 40% 증가했다. 이러면, 해커가 침입했다고 보는 거예요. 정상 패턴은 이건데, 그것보다 더 높이 썼으니까, 이건 비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개의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오염 탐지는 비정상 패턴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패턴이, 새로운, 해커들이 새로 개발한 패턴이 또 생겼어요. 그럼 그 패턴으로 오염 탐지 시스템, IDS가 오염 탐지만 가지고 있다고 쳤을 때, 해커들이 새로운 공격 패턴을 개발해서 이걸 침입을 했어요. 그러면 오염 탐지에서는 그걸 디텍스 할수 있어요? 탐지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죠. 왜냐면 그 패턴은 아직 비정상 패턴에 이게 등록되지 않았거든. 그래서 잡아낼 수 없어요. 그 반면에 비정상적인 탐지는 정상 패턴들을 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근데 해커가 아주 기발한 패턴을 만들었는데 딱 이게 들어갔어. 근데 그 패턴이 정상 패턴하고 조금 틀려요. 이런 값들이 틀려. 그러면 새로 나온 해커의 기술이라 하더라도 비정상 탐지는 그걸 디텍트 할수 있어요? 디텍트 못해요. 디텍트 할수 있는 확률이 높죠. 디텍트 할수 있는 확률이 높죠. 예. 확률이 높아져요. 높아요. 맞죠? 얘는 디텍트 못해요. 못해요.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그러면 정확도는 더 누가 더 정확해요? 정확하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게 정상적인 침입인지 아니 정상적인 출입인지 비정상적인 출입인지는 누가 더 정확하게 딕테이트할 수 있어요? 예, 오염 탐지. 얘는 비정상 패턴을 100% 다 가지고 있거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패턴하고 일치되는 패턴이 있으면 완벽하게 다 디텍스가 가능해요. 근데 얘 비정상 탐지 같은 경우에는 얘는 탐지율이 높아요? 뭐 낮아요? 탐지율이 높은 반면에 그러니까 정확도는 떨어진다는 거죠. 새로 발생한 어떤 것들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은 높다 하더라도 얘에 비해서 높아요. 얘는 못 잡아요. 새로 나온 패턴을 못 잡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잡아. 얘는 100% 못 잡아. 이런 단점이 있지만 얘는 정확해. 자기가 등록한 모든 비정상 패턴은 다 잡을 수 있어. 근데 얘는 정상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상 패턴에 어긋나는 것들은 다 비정상으로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나온 기술이라 하더라도 얘는 잡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만 그게 해커가 만든 비정상적인 패턴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패턴인데 정확도는 떨어진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기본적인 상황을 가지고 자, 이제 들어가시죠. 오형 탐지, 침입 탐지. 공격에 대한 비정상적인 패턴. 알겠죠? 오형 침입 탐지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죠? 비정상적인 해커들이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을 가지고 있는 게 오형 탐지예요. 그래서 비정상 패턴, 시그니처.
이 시그니처란 말이 사람을 좀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많죠. 예.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시그니처는 스노트를 보면 알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시그니처가 어떤 건지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걸 하고 장점. 자, 여기 써보면 폴스 포지티브하고 폴스 네거티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자꾸 들어가죠.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아주 짜증날 수 있는데, 뭐 따지고 보면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폴스 포지티브. 자, 폴스 네거티브 이거죠. 포지티브는 잡았다는 거예요. 잡았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비정상적인 행위라는 것을 잡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게 잡았다는 거고, 자, 네거티브인 것은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커가 들어왔는데 못 잡았다는 거고, 해커가 들어왔는데 잡았다는 거예요. 응? 아시겠죠? 포지티브의 의미는 이상 패턴을, 비정상 패턴을 탐지한 거죠. 이게. 이건 뭐예요? 비정상 패턴을 탐지 못한 거죠. 미탐지한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포지티브, 네가티브가 어떤 말인지 알겠죠? 비정상 패턴을 잡았으면 포지티브, 비정상 패턴을 못 잡았으면 네가티브라고 표현해요. 자, 근데 비정상 패턴을 잡았는데 이게 실패한 거야. 이런 말이죠. 이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정상적인 사용자인데 해커라고 오인해서 잡은 거죠. 자, 이건 어떤 말이에요? 못 잡은 거예요. 못 잡은 거예요. 뭘못 잡은 거죠? 해커인데 못 잡은 거예요. 어? 해커인데 뭐란 거죠? 정상적인 사용자로 오인한 거예요. 이런 경우죠. 자, 그러면 오용 탐지하고 비정상 탐지를 가지고 이걸 할게요. 그러면 펄스 포지티브다. 잡았는데 해커가 아니야. 잡았는데 정상적인 사용자야. 아시겠죠? 잡았는데 해커인 줄 알고 잡았는데 정상적인 사용자야. 자, 그러면 이게 비정상 탐지예요? 오용 탐지 알고리즘에 걸린 거예요? 이건 비정상 탐지죠. 맞잖아요. 얘는 정상 패턴하고 틀린 애들은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잡는데 얘보다 오용 탐지보다는 비정상 탐지가 그 탐지율이 높아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비정상 탐지는 이게 해커라고 탐지할 수는 있는데 얘가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정상적인 사용자를 해커로 오인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비정상 탐지일 때는 뭐다? 펄스 포지티브가 높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제가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높다는 말이죠. 이게 높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거죠. 네가티브. 실패한 거죠. 못 잡은 거죠. 어? 못 잡은 거예요. 해커인데 못 잡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용 탐지하고 비정상 탐지는 오용 탐지는 비정상 패턴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등록하지 않는 패턴에 그 패턴이 들어오면 잡지 못해요. 그래서 네가티브 확률이 더 높아요. 뭐에 비해서? 비정상 탐지에 비해서 탐지율이 낮아요. 네. 그래서 오용 탐지는 뭐예요? 이게 높다는 거죠. 펄스. 못 잡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용 탐지는 뭐예요? 이건 낮다는 거죠. 펄스 포지티브. 이건 낮다는 거지. 이건 낮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비정상 패턴을 오용 탐지는 내가 비정상 패턴을 탐지했어. 그러면 거의 대부분 그 애는 해커가 맞다는 거예요. 탐지했는데 해커가 아닐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얘는 오용 탐지는 좀 헷갈리기 시작하죠. 비정상 탐지는 뭐예요? 이거 반대죠. 펄스 네가티브. 펄스 네가티브. 만약 해커가 들어왔는데 얘는 해커가 들어왔는데 정상 패턴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잡기 때문에 얘는 해커를 놓칠 수 있는 확률이 낮다는 거죠. 뭐에 비해서? 오용 탐지에 비해서.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나요? 여러분 헷갈리시나요? 한번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면 이 오용 탐지에서 펄스 네가티브가 높고 펄스 포지티브가 낮는지, 비정상 탐지에서는 왜 펄스 포지티브가 높고 펄스 네가티브가 낮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한번 더.
한번 더, one more time, positive. 해크라고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 패턴을 인식한 거죠. 네가티브, 비정상 패턴을 인식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인식했는데 폴스라는 것은 정상적인 사용자한테 해커라고 오인한 거고, 이건 네가티브예요. 해커인데 정상적인 사용자처럼 보내버린 거죠. 그래서 폴스 네가티브는 오용 탐지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비정상 탐지에서는 폴스 포지티브가 잡았는데 정상 사용자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복기해 보세요. 자,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래서 오용 침입 탐지는 펄스 포지티브, 오탐이라고 하는 거죠. 잡았는데 아니야. 잡았는데 아니야. 오탐이 낮아요. 자, 그럼 반대로 이거죠. 단점이 그게 있겠지. 펄스 네가티브. 미탐이 높죠. 왜냐하면 내가 비정상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등록되지 않는 비정상 패턴들은 못 잡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거예요. 또 아시겠죠? 이런 말을 또 했죠. 아시겠죠? 이런 말을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사용자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걸 알고 있어요. 기분 나쁘다는 거. 근데 제가 모르게 이게 제가 얼쑤 이런 거 같은 저만의 이런 뭐안 좋은 습관이에요. 저도 이걸 고치도록 노력할게요. 그래서 단점이 새로운 공격 탐지를 위한 지속적인 패턴 갱신이 필요하다. 패턴이 없는 공격에 대해서는 탐지 불가능하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새로운 공격 탐지를, 그러니까 새로운 해커의 공격 패턴을 얘는 계속 업데이트 시켜줘야 돼요. 추가시켜줘야 돼요. 데이터베이스에 추가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게 사람이 추가시켜줘야 돼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해줄 거예요. 이것들을. 자동적으로 하겠죠. 예. 물론 사람이 입력할 수도 있는 거고,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이제 찾아서 입력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노말리 디텍션에서 탐지가 돼서 처음에는 이게 진짜 내가 이 패턴이 공격 패턴이 맞는지 처음엔 실패할 거예요. 근데 얘는 비정상 침입 탐지는 계속 그 데이터가 쌓여요. 쌓이고 쌓이다 보면 확실하게 아, 이 패턴은 공격 유형의 패턴이 맞다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떤 통계적 자료가 쌓이면 그것을 오용 침입 탐지 여기에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싼 돈을 들여서 IDS라는 장비를 구입한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라고 그걸 구입한 거예요. 근데 오용 침입 탐지에서 공격 패턴을 넣을 때 비정상 침입 탐지에서 그걸 탐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탐지했는데 아까 오탐이 많다고 했잖아요. 오탐이. 비정상 침입 탐지는 디텍션 했지만 오탐이 많아요. 공격 정상적인 패턴일 때도 많기 때문에 한번 그걸 디텍트 했다 해서 그걸 바로 얘기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한 10번, 100개 정도 모이고 그중에 90% 이상이 침입으로 판단됐다. 이러면 이제 이 패턴은 이쪽에 각인시켜 줄 거예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런 패턴이 들어왔을 때 오용 침입 탐지가 걸러 줄 거예요. 이 하나의 더 차이점 뭐예요? 오용 침입 탐지는 가볍다, 빠르다 이런 느낌이 드시고, 비정상 침입 탐지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상당히 알고리즘이 복잡할 것이고 수학적인 어떤 함수들이 많이 들어갈 거고 속도가 가장 느리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예. 그런 느낌이 오실 거예요. 예, 그런 느낌이. 예. 자, 그럼 설명 다한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 침입 탐지는, 오용 침입 탐지는 뭐예요? 비정상 패턴을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버리면 돼요. 얘는 뭔가를 뭐 정량적인 행동이라든가 통계적 분석을 하는 게 아니죠. 그냥 공격 패턴을 그냥 넣는 거예요. 사실적인 내용을 그냥 넣는 거예요. 오용 침입 탐지는 간단하죠. 그래서 넣어서 들어오는 그 패턴하고 똑같으면 차단하면 되는 거고, 근데 비정상 침입 탐지는 얘를 분석을 하고 얘가 진짜 해커의 패턴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돼요. 얼마나 복잡한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주 복잡한 판단이에요. 그래서 얘는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정상 행동을 정량적, 통계적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행동을 탐지하나요? 아주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량적 통계적 분석이고 프로파일을 생성하여 침입 여부를 탐지한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시그니처하고 프로파일이라는 게 나와요. 프로파일. 이게 영어로 보면 프로파일이 이거죠. 영어를 뒤에 쓰는 걸로 하죠. 프로파일. 그래서 오형 침입 탐지에서는 시그니처, 패턴, 시그니처, 그리고 이거 뭐예요? 사인 뭐더라? 사인을 유식한 말로 그 뭐라 하더라? 사인을 유식한 말로 사인을 유식한 말로 야 내가 적어놨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시그니처가 뭐라고 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시그니처란 말 이거하고 프로파일 이런 말이두 가지 용어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프로파일이 나왔다 그건 뭐다? 비정상 침입 탐지다. 그럼 시그니처가 나왔다 이건 오형 침입 탐지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시그니처는 영어로 이걸 읽게 되는 거죠.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영어 잘하시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그니처가 뭐고 프로파일이 뭐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다 한번 펴볼게요. 다 펴고 제가 글 기록한 게 있을 건데, 하나의 예제를 들었다는 거죠. 시그니처. 준비 많이 했죠? 한 시간 넘어갈 것 같죠? 답답하시죠? 와, 얘 언제 끝날 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준비 많이 할것 같죠? 숨이 답답할 것 같고, 또 같은 말을 또 하고, 찾지 못했어요. 제가 분명히, 아, 여기 있네. 이거 찾았어요. 자, 시그니처. 시그니처. 뭐요? 콘텐츠. 내가 받은 OSI 7계층의 메시지 안에 디스플레이 위드라는 패턴. 시그니처. 이해되나요? 시그니처가 어떤 내용인지 이제 머릿속에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받은 문자야? 내가 뭘 받았잖아요? OSI 7계층으로 받았어요? 그 문자를 다 해석을 해서 딱 펼쳐봤는데, 그 문자 안에, 그 받은 메시지 안에, 콘텐츠 안에 뭐가 있다? 디스플레이 위드라는 글자가 들어갔다. 그 시그니처가 있자. 그 패턴이 있다. 그럼 뭐다?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본다. 이때 말하는 이렇게 막다 펼쳐놓으면 상당히 사람이 힘들어질 수 있는데 어쩔 수 없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시겠나요? 이거 시그니처? 시그니처란 이 말의 의미를 어디 갔지? 시그니처? 이 말이 피부로 와 닿으시죠? 시그니처라는 말이 패턴. 자, 프로파일은 뭐요? 프로파일은 통계적이에요. 자, 우리, 이거 1, 2부로 찍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줘서,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찍는 3년 동안, 제 구독자가 1000명이 안 되고 있어요. 저도 반성하고 있어요, 지금. 제이 쓸데없는 이 잔소리 같은 이것들, 근데 안 고쳐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1, 2부로 찍어야 될것 같고, 그럼 시그니처를 제가, 이제 프로파일, 자, 시그니처는 분명히 이해됐어요, 이제. 이걸 보고 이해되셨죠? 아, 내 받은 문자들 중에서 이런 거, 이런 내용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이런 패턴. 디스플레이 위드가 들어오고, 헥사값으로 두 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런 패턴이, 저도 이거, 패턴 분석을 제가 봐야 되는데, 이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대충 제가 맞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로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 디스플레이 위드가 생기고, 그 다음에 헥사값이 두 자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패턴이 또 이런 패턴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헥사로 26이 들어오고 헥사로 2B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헥사로 2B가 들어오고 헥사값이 2B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패턴이 180번 이어지는 거예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질러보는 거예요. 이 패턴 어떤 패턴? 헥사로 26 헥사로 2B 그 다음에 퍼센트 루 라인 찍고 그 다음에 또두 번째 헥사로 26 헥사로 22그 다음에 S 들어오고 RB 루 라인 뉴 라인 들어오고 세 번째 이런 패턴이 1080번 들어오면 이건 뭐다? 어떤 공격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어? 이런 거 뭐가 낙인 찍힌 거 이런 문자 그 많은 문자들 중에서 이 특별한 문자가 들어가 있어야 돼. 이게 뭐다? 시그니처 패턴 이런 거라고. 그다음에 제가 프로파일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한번 시켜볼 거예요.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한번 연관성을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프로파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시킬 거예요. 이 용어에 대해서.
좀더 크게 쓸까? 이렇게 써야지만 보이시겠죠? 프로파일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는데, 저는 마우스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팜펜 마우스를 구입했는데 아직까지 택배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저는 스캐너 장비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스캐너 장비는 포토 장비예요. 포토.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저는 반도체 프로그램이에요.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얘기해 줄 거예요. 그냥 저는 프로파일에 대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천억 이상의 한 장비가 천억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 장비는 수백 개의 센서가 있어요. 수백 개 센서. 센서가 있다는 말은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마우스라는 장비가 있고 이 마우스에 센서가 한 대가 부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센서가 하는 역할은 뭐다? 마우스가 움직일 때마다 그 좌표 값들을 로그로 남기는 거예요. 마우스로 움직일 때마다 XY 좌표를 로그 파일에 싹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또 아시겠죠? 말을 또 넣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센서들이 수백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토 장비가 반도체를 찍어내는 포토 장비가 엄청나게 많은 기계들로 장비들로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품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품을 1년 이상 사용하면 교체 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 사용했는데 센서가 항상 데이터를 숫자로 남겨, 숫자. 뭐로 남기겠어요? 정수로 남기겠어요? 아니면 실수로 남기겠어요? 물론 정수로 남길 수 있지만 대부분이 실수예요. 실수는 뭐예요? 정확하니까 0.5819 이렇게 정확하니까 실수로 남길 거예요. 자, 그런데 실수를 남기는데 포토 장비는 천억이기 때문에 이 장비가 어떤 부품이 고장나서 멈추면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고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손실이 눈덩이처럼 벌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우리 프로그램들이 하는 거냐 뭐냐면 이 천억짜리 천억 이상의 장비가 멈추지 않도록 부품을 교체할 주기가 돼 있으면 우리는 그 부품을 교체할 주기를 찾아서 고장나기 전에 그 부품을 교체해서 재가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역할을. 자, 그러면 이걸 하는 거죠. 센서, 어떤 센서가 있어요? 마우스 센서가 있어요. 얘는 2020년 06월 13일마다 그리고 0시부터 24시간마다 로그를 남겨요. 로그 파일을. 로그 파일 안에 보면 자 2020년 뭐 06월 13일 뭐 12시 10시 58초 33에 이것까지 다 남겨요. 이때 뭐였다? X좌표는 1이고 Y좌표는 이었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쭉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자 이런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일 거 아니야. 엄청나게 쌓아요. 우리는 빅데이터처럼 쌓아놔요. 10기가, 100기가, 1000기가 뭐 하루에도 1억 건, 하루에도 10억 건 이것들을 빅데이터에다 넣어놔요. 그래서 빅데이터는 GPDB를 쓰고 있어요. GPDB는 이런 수억 건, 수십억 건의 데이터를 아주 짧은 시간에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린플롬 데이터베이스예요. 우리 이거 쓰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거, 이건 실무에서 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분석을 하는 거죠. 자, X, Y를 어떻게 한다? 평균 내고 뭐 평균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에버리지 내고 그 다음에 이동 평균 구하는 거죠. 이동 평균은 뭐 3일마다, 5일마다, 10일마다 이렇게 이동 평균 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델타 차이점, 델타 어느 기간에 어떤 값하고 가장 큰 값하고 맥스 값하고 민 값 이런 델타 값 뭐 이런 것들을 구해서 쭉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값들이 쭉 있겠죠. 이런 값들 쭉 있어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동 평균 값이 10 이상이 된다든가 평균 값이 3시그마 그냥 넘어갈게 3시그마 이상이 된다든가 뭐 델타 값이 뭐 100보다 크다든가 이것보다 크면 뭐다? 얘는 곧 고장 날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알람을 때리는 거죠. 누구한테? 이 장비를 관리하는 사람한테 알람을 때려요. 이 장비에 마우스 센서가 있는데 얘가 지금 심상치 않다. 내일이라도 멈출 것 같다. 내일 멈추면 우리는 상당히 많은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 너 오늘 이 마우스 관련되어 있는 부품을 교체해라.
전화해서 그 마우스 그 만드는 회사에 전화해서 기술자 불러서 이걸 교체해라라고 알람을 때리고 만약 그 때렸는데 이 철권대에 관리하는 사람이 그걸 무시했다. 그래서 고장 났다. 그럼 경고 처분 받겠죠. 그래서 그 전에 빨리빨리 하겠죠. 이제 그런 거예요. 자, 프로파일은 뭐예요? 이런 모든 데이터를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마우스 센서가 이상하다, 안 하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 그래서 그 값들, 그래서 델타 값을 뽑아서 얘가 마우스가 지금 내일이면 망가질 것 같다라는 것을 예측, 프리딕트, 디텍트 하는 거죠. 자, 프리딕트하고 디텍트의 차이죠. 프리딕트는 예측하는 거죠. 디텍트는 현재 상태죠. 어떤 장비는 현재 어떤 상태, 그러니까 오늘 비정상적인 패턴이 생겨도 망가지지 않는 부품이 있죠. 근데 반면에 비정상 패턴이 생겼을 때 바로 망가지는 패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측은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이때까지 모은 오늘치 가지고 10일치를 예상하는 거죠.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얘 보니까 3일 뒤에는 망가질 것 같다. 예측하는 거죠. 예측할 때는 뭐 한다? 이 장비를 미리 고장나기 전에 미리 고쳐줘야 되는 부품이 있죠. 그때는 예측을 하는 거고, 디텍트는 뭐냐면 이 부품은 지금 비정상적인 패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일주일 동안에는 아무 이상 없이 동작할 수 있다라고 하면 디텍트를 하는 거예요. 프리딕트 할 때하고 디텍트 할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프로파일이에요. 이거예요. 프로파일. 이 개념, 이 느낌. 느껴지시나요? 시그니처, 시그니처, 이거, 패턴, 이거, 하고, 요거, 프로파일, 이 느낌, 이 프로파일 느낌, 구분되시죠? 자,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고, 제가 그 카페 하고 있죠. 그 카페에 보면, 이 동영상 올려준 부분에 이거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처럼 똑같은 설명은 아닌데,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시그니처 베이스 디텍터. 시그니처가 나오면 뭐예요? 시그니처가 나오면 뭐예요? 오형 침입 탐지. 오형이에요, 시그니처. 자, 그 다음에 오노말리는 뭐예요? 프로파일. 프로파일이란 말이 나오면 오노말리예요. 프로파일. 답답하죠.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판단할 거예요. 거기를 판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알고리즘이 들어갈 거예요. 답답해요. 복잡해요. 어려워요. 시그니처. 심플해요. 디스플레이 위드. 오케이. 이런 패턴. 오케이. 끝. 간단해요. 시그니처. 자, 시그니처 베이스 디텍트. 오형 침입 탐지는 뭐예요? 블랙리스트만 가지고 있죠. 비정상 패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 패턴 들었을 때100% 디텍트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탐이 적은 거예요. 자, 얘는 오노멀리 베이스 디텍션은 뭐예요? 화이트 리스트. 정상적인 값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값들만 가지고 있고 그 값들에서 벗어나는 값들을 찾아낼 때 쓰는 게 오노멀리 베이스예요. 그래서 화이트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화이트 리스트. 이런 것들. 이런 느낌.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느낌 아시죠? 이런 느낌들. 이런 것들. 물론 이 안에는 이상한 것도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센서 값이 얼마까지는 그 정상이고 얼마 이상일 때 얼마보다 낮을 때 스레소드를 잡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잡는 거죠. 정말 제가 실무적인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스레소드. 이런 거. 자, 어떤 것은 이것보다 높아지면 에러로 하는 거고, 어떤 경우는 얘보다 낮을 경우 에러를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경우는 이 안에 있을 경우만 폴스고 위로 가고 밑으로 가면 에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유형은 똑같으니까 뭐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화이트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그니처 베이스드 디텍션 개념이죠. IDS에 패켓을 캡처하죠. 자, 왜 시그니처 베이스드 디텍션은 패켓을 캡처할까요? 패켓을 캡처해서 얘가 하는 것은 단순해요. 그 안에서 뭐가 있는지 보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만 하죠. IP, 얘는 IP하고 포트까지. 자, IDS는 뭘 본다? 패켓이라고 보면 꼭 레이어 3 같은데 여기서 패켓이란 말은 그냥 뭐 네트워크 그냥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메시지 안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를, 패턴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셔야 되고, 이게 들어오면 이제 이벤트 프로세스를 통해서 시그니처를 매칭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죠.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공격 패턴을 분석해서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공격 패킷인지 아니면 아닌지를 알아내는 거죠. 제가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패킷 세그먼트 맞나? 헷갈리네. 자, 블랙리스트 모델과 비교해서 일치하면 공격 트래픽 결정. 블랙리스트 모델에 등록되지 않은 서명은 탐지 불가능. 자, 이게 서명이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IDS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보다 스노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스노트 프로그램. 얘가 작동돼 있죠. 얘가 뭐 한다? 뭐 시그니처 베이스 디텍션 같은 것들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디텍션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디텍션 하는 거죠. 이런 것들. S노트. 스노트. S노트. 스노트. 이걸로 하는 거죠. 스노트가, 근데 저도 잘 몰라요. 제 말이 100% 맞다고 할 수는 없는데, 잘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어노멀리 베이스 디텍션을 할수 있느냐. 여기서는 뭐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패킷 안에 있는 애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찾아내는 거니까, 예, 패턴을 구성하니까 스노트는 거의 대부분이 시그니처 베이스 디텍션 관련돼서 그걸 할수 있는 게 스노트고, 이제 어노멀리 베이스 디텍션은 더 어렵다는 거죠. 얘보다 스노트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더 정교하고 속도가 더 느려지겠죠. 근데 이 스노트 같은 기능만 통해서 보더라도 얘가 방어벽보다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디텍트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 자, Anomaly Based Detection. 얘는 화이트리스트 모드예요. 사용자의 정상적인 행동과 비교해서 이상 행동을 탐지하는 거죠. 자, 근데 정상 행동이 딱뭐 어떤 값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어디 이런 식이잖아요. 예. 정상적인 패턴을 가려놓는 게 100이란 값이 들어야지만 정상적인 패턴이다라고 할수 없는 게 두리뭉실하게 해야 되거든. 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정도까지는 되면 넌 정상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통계적인 거예요. 위에 있는 거하고 틀려요. 위에 있는 것은 뭐예요? 얘는 딱 이거예요. 이 같은 패턴. 100% 이거하고 똑같아야지만 잡는 거고, 얘는 어떤 거예요? 프로파일은 어떤 바운더리를 설정해놓고 그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정상. 이상이면 비정상, 아니면 이하면 비정상, 이렇게 잡는 거고, 이 느낌 잡으시면 좋겠어요. 정상적인 동작의 프로필을 만든 프로파일, 프로필. 이 프로필이 여러분이 생각하신 시그니처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뭘그 바운더리, 그러니까 레인지를, 정상적인 레인지를 구할 수 있는 거고, 이상이다 이하일 경우에는 비정상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판단할 근거가 되어 있는 그백 데이터들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파일이라는 의미, 이 의미를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트래픽 로드 뭐 고장 프로토콜 이런 것들, 일반적인 패킷 크기에 대한 기준선, 패킷 크기가 100번보다 크다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로그인 횟수, 패킷 양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꾸준히 쭉 모아가지고 모든 사용자들의 데이터들, 이 사용자는 로그인 횟수가 몇 번이더라, 이 사용자 몇 번이더라, 이렇게 그 많은 모든 사용자들의 패턴을 다 해서, 아, 그래서 평균적으로 모든 사용자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로그인할 때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 패턴에 벗어나면 그 애는 해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뭐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학습해서 구축해야 돼요. 그래서 구축한 후에 그 데이터가 100% 확신이 들면 그 패턴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패턴화시켜서. 패턴화시켜서 집어넣는 거죠. 왜? 두리뭉실한 것보다 패턴화시키면 빠른 거예요. 그냥 얘는 얘하고 같은 모습이면 디텍트하니까 엄청나게 디텍트가 빨라요. 근데 얘는 두리뭉실해서 뭐그좀 느리다는 거죠. 뭐 이런 느낌들. 아, 그래서 정량적 분석, 통계적 분석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건 내가 왜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패킷이란 말은 이 말인데, 그이 패킷이란 말은 지금 여기서 쓰는 패킷이란 말은 그냥 이거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수도 있어요. 예. 이걸 내가, 아, 여기다 붙여놨구나, 내가. 쓸데없이. 자, 여기까지 했고, 오늘은 이제 중요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탐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고,
네트워크 다음에는 데이터 수집원. 한번 다 닫아볼게요. 왜냐면 1시간 넘으면 저도 피곤해서 잘 하기 싫더라고. 그래서 종료.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내일 뭐 NIDS 탐지 모델 동작 단계 뭐 이것들을 하도록 하죠. 네트워크 베이스 IDS 어쨌든 것 같은데 뭐 이것들 다 기억하고 있으죠? 예. 프레임은 어디다? 맥 주소를 가지고 한다. 패킷은 IP 주소만 가지고 컨트롤한다. 그 다음 세그먼트는 어디까지 한다? 포트까지 한다. 이 개념 익히셔야 된다. 라우터는 레이어 3계층이다. 그래서 IP 가지고 동작하고 브릿지 레이어 2 스위칭은 뭐다? 2계층이다. 그래서 얘들은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통과한다. 내부망 다음이라는 회사 안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브릿지 2계층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다음에서 네이버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한다? 라우터를 통해서 넘어간다. 이걸 이 개념들을 익히셨으면 좋겠고, 자, 수집원. 뭐 아까 개념 보셨을 건데 네트워크 IDS는 뭐 패킷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침입 탐지한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IDS하고 호스트 베이스 IDS 차이점 아시겠죠? 그 차이점이 제가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오형 침입 탐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NIDS. 그다음에 비정상 침입 탐지까지 가지고 있는 게뭐 HIDS. 그래서 HIDS가 대단히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대단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라는 게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NIDS, 네트워크 IDS는 오형 침입 탐지까지만 가지고 있고 거기까지는 침입할 거고 비정상 침입 탐지는 HIDS로 할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패킷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침입을 탐지하는 거죠. 패턴 보셨죠? 아까 패킷 헤더, 데이터 및 트래픽 량 이런 것들. 자, 동작 방법 보시죠. 패킷 스니핑을 위해 무차별 모드에서 동작하는 NIC 카드. 이건 이제 이걸 또 보셔야 되는데, 이거요.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네트워크 베이스 IDS하고 호스트 베이스 IDS예요. 네트워크 베이스 IDS는 파이어올과처럼, 방어벽처럼, 이런 컴퓨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네, 컴퓨터 따로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컴퓨터 따로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거죠? 패킷이 들어와요. 패킷이 들어오면, 얘한테도 가고, 얘한테도 가는 거죠. 두 개로 같이 보내주는 거죠. 두 개, 동시에 같이 보내주는 거죠. 그때 말하는 게 뭐냐면, 패킷 스니핑은 이렇게 해서 두 군데 다 보내주는 거죠. 제가 더 정확하게 이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갈까요? 그냥? 한두 시간 걸리더라도? 그냥 그렇게 할까? 지금 이 설명이 좀 좀 모호하거든요. 이 설명이. 이 밑에 보면 더 정확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트래픽과 패킷 스니핑을 위해 무차별 모드에서 동작하는 NIC에 설치한다. 그래서 IDS는 기본적으로 그 프로미스커스 모드, 무차별 모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패킷으로 하는데 얘한테 가는 패킷이 있을지도 모르고 얘한테 가는 패킷이 있을지도 모르고 얘한테 가는 패킷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NIDS 같은 경우는 이세 명한테 보내는 모든 패킷이 다 와야 된다고.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 분석을 해야 된다고. 이 모든 컴퓨터에서 분석을 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베이스드 IDS는 오형 침입 탐지까지만 할 거라고요. 얘가 비정상 침입 탐지까지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HIDS는 뭐냐? 이런 거죠. 자, 인터넷 통해서 데이터들이 와요. 얘 데이터는 얘한테 갈 거고 스위치 장비예요. 얘한테는 얘한테 갈 거고 얘한테는 얘한테 갈 거예요. 근데 이세 개의 컴퓨터가 우리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특허 정보라든가 회사에서 쓰는 어떤 문서라든가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해커의 침입을 받아서 데이터가 삭제된다거나 아니면 이 컴퓨터가 망가진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컴퓨터마다 HIDS를 까는 거죠. 그래서 패킷이 가면 얘들은 엄청나게 세심하게, 디텍트하게, 딥하게 분석을 해서 얘가 해커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그 해커인 경우에는 그 애를 쫓아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컴퓨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면에 이 컴퓨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HIDS를 깔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깔았는데 얘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 공격 패턴은 100% 비정상적인 해커의 패턴이다라고 하면 얘들은 누구한테? NIDS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NIDS는 얘들이 새로 알아낸 패턴을 자기한테 등록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패턴, 얘들이 어렵게 알아낸 패턴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 그 패킷을 패턴화시켜서 그 패턴을 집어넣은 스노트에서 감지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공격이 들어오면 얘들까지 가지 않더라도 얘가 막아서 못 가게 차단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네트워크 IDS하고 호스트 IDS의 그 용도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거고, 네트워크 IDS는 고속으로 처리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 침입탐지까지 이런 것까지 디테일한 것까지는 못할 거고, 여기서는 오용 침입탐지가 될 거고, 얘들에서 이제 아주 한 거고, 그리고 얘들이 어렵게 알아낸 공격 패턴을 프로파일을 통해서 알아낸 시그니처. 그걸 시그니처 하겠죠. 공격 패턴을 알아냈어요. 아주 어렵게 통계학적으로 알아냈어요. 그러면 그 애를 시그니처화 시키겠죠. 시그니처 시키겠죠. 그래야지만 얘한테 줄수 있으니까 얘한테 줄 거고, 그럼 그 시그니처, 그 패턴을 가지고 다음에 그런 패턴이 들어오면 걔는 무조건 차단시키는 거죠. 얘들한테까지 가지 않고. 네, 그런 식으로 용도를 쓰는 거죠. 자, 넘어가도록 하죠. 여기까지 설명이 된 거고, NIDS 위치 설명을 드렸는데, 자, HIDS 호스트예요. 중요한 거예요. 보호 대상 호스트예요. HIDS는 개나 소나 모든 컴퓨터에 까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컴퓨터, 중요한 서버에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버를 고치는 거예요. HIDS는 그 서버들만 고치는 거죠. 서버들만. 네, 이런 식으로. 자, 이 개념 알겠죠? 특징. 보통 중요한 호스트 웹 서버에 설치된다. 호스트 자원 사용 시트를 분석하여 침입을 탐지한다. 시스템 로그 파일. 이런 것들은 로그 파일을 가지고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로그 파일. 이게 했잖아. 그 로그 파일이 어떤 건지. 의미. 이런 의미. 숫자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문자적으로 들어와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오랜 기간 쌓인 데이터고, 사용자마다 패턴을 다 분석할 거예요. 예, 그런 거죠. 자, 상점. 암호화 세션 영향을 받지 않아요. 패킷이 암호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암호화를 압축을 풀어서 그 들어가 있는 내용을 판단할 거예요. 예. 근데 이 암호화된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이 암호화도 분류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패켓.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어 3, 이번에 제가 말하는 패킷은 레이어 3의 패킷이 아닌 전체적인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메시지가 갈 때, 기본적으로 이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보내요. 왜냐면, 이 메시지 갔을 때 중간에서 스니핑할 수 있잖아요. 해커들이. 그럼 그 암호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쉽게 알수 있으니까. 그 암호화되어 있는 거고, 1차적으로. 근데 사용자가 채팅을 한다고 했을 때, 채팅 내용 있잖아요. 채팅 내용을 사용자가 자기만 알고 있는 암호화를 시켜서 암호화 시킬 수 있어요. 맞죠? 여기에서 암호화는 메시지 자체를 다 암호화 시킨 거고, 이 암호화는 사용자가 자기 메시지를 보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암호화한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 한 번, 암호화 두번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암호화는 어떤 암호화를 말하냐면, 이 암호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암호화를 압축을 푼다는 거죠. 이걸 풀수 없어요. 왜냐면 이건 개인이 압축한 거고, 개인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건 모른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 암호화된 건풀수 있어서 볼수 있는 거고, 실제 해킹 및 해킹 시도의 판단에 유리하다. HIDS가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NIDS 탐지 불가능한 트로이 목마 공격과 보포 오버프로이 등을 탐지할 수 있다. 트로이 목마 공격은 어떤 거냐면, 트로이 목마 아시죠? 나무로 만든 말 속에 숨어서 들어가서 해코지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제가 인터넷상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도브를 다운로드 하는데, 저는 그 어도브가 그 어도브 회사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인지 알고 깔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백그라운드에서 내 정보를 다 빼가더라. 이게 이제 트로이 목마 공격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알아낼 수 있다. 네트워크 아이디에서는 이걸 알아내기 힘들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점.
호스트 리스트도 점유해서 속도가 느려진다. 로그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그가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그 로그가 상당히 많아요. 몇 기가, 몇백 기가. 그걸 분석하니까 시간이 빠르게 해서 느리겠어요. 그런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NIDS. 이거 보니까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거 내려갈게요. 피곤해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죠. 죄송해요. 도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건 내일부터 내가 NIDS는 이제 내일부터 하는 걸로 약속하는 걸 알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